안녕하세요.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아디다스 이지 500 토프라이트입니다. 지난주에 ABC마트 아트닷컴에서 당첨이 돼서 구매를 했고요. 색상 이름대로 엷은 회갈색의 제품으로 얼핏 보면 이지 500 첫 컬러인 브러쉬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제가 이지 500 처음 나왔던 2018년도에 브러쉬 모델이 당첨되어 지금까지 신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이 제품이 브러쉬 제품이고 위에 이 제품이 토프라이트입니다. 브러쉬 모델이 약간 태닝된 느낌? 딱 그거 이상 없는 것 같고요. 옆모습 색상 조금 다르고 아웃솔도 조금 다르고 브러쉬 2.0이라고 하고 나왔어도 수긍할 만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. 이 미드솔하고 아웃솔 모양 보시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 초창기 시절 그의 시그네이처 중 하나인 KB8-3의 미드솔과 아웃솔 피치웨어에 기반을 둔 그대로를 가지고 왔고요. 아디플랜 플러스가 사용되었고 아웃솔에 논마킹이라고 써있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농구 아웃솔이 논마킹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따졌었는데 그건마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미드솔의 모양은 그대로이지만 예전 90년대 KB8-3 모델과는 달리 미드솔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파일론은 아니고 바운스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부스트가 사용된 이지 부스트 350보다는 편안함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지 500도 편안한 쿠션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. 바디에는 스카치 한 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플래시를 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저는 제 농구화 정 사이즈 280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요. 외형으로 봤을 때는 발볼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혀도 두툼하고 안쪽에 이런 밴드가 되어 있어서 농구화 정 사이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솔은 오소라이트, 이지,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. 재질은 오소라이트이고 색상은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인솔의 두께는 4mm입니다. 2018년도 처음 이지 500이 발매되었을 때는 어글리 슈즈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많은 인기와 함께 리셀가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 500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또 아디다스 코비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이지 500으로도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쿠션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신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지 500 토프라이트 언박싱 리뷰 해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